5분 만에 뚝딱 하는 5분 잡채. 돼지고기는 완전히 익혀야 갈비 양념 남은 곳에다가 재면은 양념이 짜지도 않고 딱 먹을 만큼 되니까. 돼지고기는 이렇게 약간 갈색빛이 나도록 볶아주는 게 좋고. 버섯도 먹을 만큼 넣고 돼지고기 볶아내고 좀 집어넣고 계속 끓이면서 하는 거예요. 당면 불려놓은 거 500g. 우리가 처음에 당면 불려놓은 거 500g 이렇게 넣고 졸이는 거야. 당면 만들기 너무 쉽지. 물이 다 자작자작 졸아들 때까지. 끓이면 돼. 졸이면 됩니다. 물이 이렇게 많냐고 할 수도 있지만 하다 보면 물이 다 없어져요. 당면이 익으면서 물이 없어질 때까지 졸여주면 돼요. 그래봤자 5분 정도. 재료만 집에 있는 거 뭐 명절에 쓰다가 남은 야채 넣고 이제 점점 물이 없어지지. 당면이 익어가면서 물이 이제 없어지고 5분 정도 끓이면 이렇게 졸이면 물이 거의 없어졌어. 이 당면도 절대로 안 불어. 물이 이렇게 없어지고 야채가 소음이 죽었을 때 불을 끄면 되는 거야. 불을 끄고 시금치를 시금치 한 줌 잔열로 시금치가 소음이 죽겠죠? 벌써 잡채가 다 됐네. 당근빛 잡채 나와라 뚝딱. 처음에는 물이 많은 것 같아도 하다 보면 물이 하나도 없어요. 없어질 수밖에. 당면이 불리게만 했지 익히지 않았으니까. 이제는 시금치를 다 뜨거운 김으로 익히면 돼요. 이렇게. 이제 마지막에 뭘까? 마지막에 활용참점 깨하고 참기름. 통깨를 아주 많이 뿌리고 참기름도 넉넉하게 둘러줍니다. 다 됐네. 뒤집기만 하면. 이 정도 물기로 잡채가 완전 황금빛으로 됐죠. 5분 만에 뚝딱. 어떨까요? 맛은 잡채 집에서 하기 힘들지만 맛 따라 하면 엄청 쉬운 잡채가 되잖아요. 이렇게 색깔도 예쁘고 이게 이 면이 황금빛으로 보여요. 당면이 콜라와 간장을 비율을 잘 맞추면 가장 먹음직스러운 황금빛 갈색이 난답니다. 어때요? 엄청 쉽죠?